オウム真理教教祖朝原祥子こと松本智蔵。オウム真理教に。オウム真理教教祖朝原祥子。 오늘 지구인 극장이 소개할 인물은 아사하라 쇼코라고 불린 일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별의별 또라이 짓은 다 하고 다닌 지구인인데요. 본명은 마스모토 치즈오로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995년 3월 일본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 사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옴 진리교라고 불리는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옴 진리교는 1986년 마스모토 치즈오가 직접 세운 신흥 종교이자 사이비 종교인데요. 옴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한 짬뽕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 종교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이런 걸 만든 걸까요? 젊은 시절 마스모토 치즈오는 연이은 대학 진학 실패로 좌절하던 찌질이었습니다.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는데 사기에는 나름 소질이 있었나 봐요. 이후에 초능력을 알려주는 학습 학원을 차리고요. 이 학원은 후에 옴진리교의 전신이 됩니다. 여기서 더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이 학원 심지어 인기가 많았어요. 이 남성의 인기의 배경에 있었던 사진 한 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1985년 유명 오컬트 잡지에 실린 마스모토 치즈오의 공중부양 사진입니다. 인기를 등에 업은 마스모토 치즈오는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자신은 이미 해탈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시바신과도 대화가 가능하고 해탈한 존재인 자신의 피가 영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100만엔에 자신의 피를 팔기도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사건은 일본 정치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선에 출마한 건데요. 이미 맛이 갈 대로 가버린 마스모토 치즈오는 본인이 재림 예수이고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과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지해주는 교인들도 넘쳐나겠다. 돈도 많겠다. 마스모토 치즈오가 이끄는 옴진리교는 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총선 유세를 시작하는데요. 이 정신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거리 유세를 펼쳤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저딴 식으로 유세를 했는데 아무리 세기말 분위기에 일본이었다 할지라도 과연 사람들이 넘어갔을까 싶은데요. 당연하게도 진리당의 모든 사람들이 전원 낙선하고 맙니다. 이를 통해서 정의 구현이 실현되나 했는데 마스모토 치즈오 이 남자 어지간히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낙선을 계기로 옴진리교와 마스모토 치즈오는 본격적으로 기이하고 잔인한 살인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살인인데요. 어설픈 사기꾼의 또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을 넘고 있죠. 마치 약을 한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건 역시 막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스모토 치즈오는 대량의 마약을 스스로 제조해서 항시 투약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 마약발로 저지른 기이한 악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또라이 지구인이 벌인 행각은 뒤로 갈수록 더욱 충격적이고 잔혹하고 무서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편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영상 위,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또 만나요. 다리를 꼽을... 순간적으로 펴는 거야. 그랬어. 안 돼?